안녕하십니까. 투자손절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투자 손절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5포인트 상승한 2040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 시초가보다 오름폭이 더 늘었습니다. 14포인트 상승한 205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현재 12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계속된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었죠. 장중 신고가가 126만 7천 원이었고요. 오늘장 흐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를 못한데요. 가장 좀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 기아차입니다.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7만 600원 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 협력사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화재 소식으로 좀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포스코는 오늘장에서 강세입니다. 1% 강한 40만 원 선 회복을 할 기미가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한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LG화학이 1%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3%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전기전자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증권주,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신한지주가 1.8%, 또 KB금융도 2% 이상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2% 오른 9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SK이노베이션이 1.4% 오르고 반면에 SOIL은 0.4% 차익실현 매물을 좀 막고 있습니다. LG가 1.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 좀 더 보면 통신주도 강합니다. SK텔레콤이 1.4% 플러스, 우리금융도 플러스 3.7%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강한데요. 현대건설이 2% 오른 8만 5,2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크지는 않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상승한 54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시초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유독 눈이 띄는 종목이 셀트리온인데요. 대장주 셀트리온이 1.7% 급등한 38,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2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4% 가까이 급등한 이후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 오쇼핑, 코스코 ICT, SFA도 약과권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3S가 4%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네오이즈게임즈도 2.4% 하락한 37,550원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SK브로드밴드, S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있고 안철수 연구소는 2.6%나 급등이 나오는데요. 어느덧 주가는 84,9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메디포스트가 4.2% 정도 오르는데요. 11만 4천 원 선 거래가 되고요. 오늘 백신, 바이오 관련 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이 1.2% 상승, 이메이드도 1.6%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차바이오엔이 2.2% 급등하면서 11,1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부터 좀 봤는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과 함께 환율까지 전문가는 어떻게 장을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봐주십시오. 네. 아, 코스피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204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있은 다음에 차익 매도에 따른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이제 매수세도 강하고 매도세도 강한 한 주가 강한 한 주가 지난주의 흐름이었다면은 아무래도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해서 탄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급 상황,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탄력도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힘의 강도가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후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일단은 지금 업종이나 뭐 종목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장, 그러니까 IT 업종,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IT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트로이카주겠죠. 금융 플러스 건설 업종, 그다음 무역 업종. 특히 지금 무역 같은 경우는 뭐 지지부진하지만은 건설이라든지 은행, 그다음 증권, 보험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금융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번 상승 파동 2,1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흐름을 잠깐 보시자면은 삼성전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큰 폭의 반등은 아니더라도 하락분을 충분히 좀 만회해가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좋은 흐름, 삼성전기 역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러니까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 더 이상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뭐 지금 기관 쪽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면서 철강이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일단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악재가 좀 나왔는데, 더 이상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으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기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거의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화학 업종에 아직까지 좀 출회가 되고 있고, 물론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강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매도보다 서서히 좀 바닥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바닥 국면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뭐 추가적인 지금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좀 마치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금융 업종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뭐 경기 지표에도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 추가적인 좋은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건설 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죠. 현대아이스코나 글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부품 공정에 불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하락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에 7만 원이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기대감도 크지만 우려감도 상당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5만 원에 바짝 지금 다가서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바꾸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상승 확대,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이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연출이 된다.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연출이 되면은 상당히 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먼저 봤고요. 코스닥 상황 주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왕설량 팀장님. 예, 지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상승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0.2% 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 0.4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2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지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따 오후에 가서까지도 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매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업종별로 이제
있는 상승률을 좀 보시자고 하면은 대체적인 업종이 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이 이제 대선 그 총선 관련된 테마주종도 그러니까 지금 종이 목재와 그리고 정보 기기가 가장 그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쪽이 다 이제 총선과 관련된 그런 종이 산업 그러니까 그런 용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의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좀 업종의 상승률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역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 수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에이블 CNC를 비롯해가지고 다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IT 부품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 아모레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FPCB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또 오늘 시장에서는 또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적이 이제 호전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업종별로 상승세가 좀 있는 업종을 좀 뽑자고 하면 중소형 이 화학주도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마저 드리자고 하면은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 하면은 제4 이동통신 그러니까 와이브로 관련된 그런 방통위의 투자 소식에 의해 가지고 이 와이브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화정보통신이 상한가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솔리테크 그리고 영우통신이 다 8%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 북한에서 이 로켓 발사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모두 다 한 7%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SNS 이제 테마주도 이제 지금 상승을 강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SNS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적으로도 조금 더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이는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혜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잠시 뒤 전화 연결을 해볼 거고요. 게임 관련주를 분할 매수해보자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유동성 랠리가 약화되고 있다 하셨고요. 교부증권 강서지점의 신용운영구원 쉬어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관망하자 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의 의견도 같습니다. 교부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관망이 맞겠다 하셨고요.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다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한 수익률이 나가고 있고요. 박성일 연구원은 다섯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NC소프트가 매수가 대비해서 4.6% 수익을 내주고 있고 그 밖의 종목들은 매수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는데요. 세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테크윈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16% 수익이 났고요. 현대산업도 매수가 대비해서 8% 이상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운영권 포트도 보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두 종목이 있고요. SK와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은 매수가 대비해서 1.6% 수익이 났고요. SK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인데요. SK를 손절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군요. 수익이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채용대리께서는 지금 세 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데요. 유진기업, DNA 링크, 락앤락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유진기업이 5% 가까이, 또 DNA 링크가 1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제이콘텐트리, 수산 중공업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고요. 제일모직은 목표가 도달이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십니다. 7.1% 수익이 났고요. 목표가 도달되기 때문에 파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산 하이메탈과 제이콘텐트리, 수산 중공업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예, 박재민 팀장이 삼성테크윈이 16% 가까운 수익을 내주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정영훈 연구원의 제이콘텐트리가 2위, 채용 전문가의 DNA링크가 10%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214% 쌓여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46%, 또 박재민 팀장께서 11%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장 증시는 플러스 장세를 보이고요. 오늘 게임주를 좀 분할 매수해보자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소외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PER 20배 미만으로 내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분할로 모바일 그리고 PC 게임 모두 조금씩은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NC소프트나 위메이드 같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주식들을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서 매출이 조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한 4월달 말쯤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고 계신 종목 수익률 살펴보고요. AS 할 만한 종목 볼 텐데요. NC소프트, 강원랜드, 하이닉스, 대한항공, 모두투어까지 총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네, 일단 NC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길드워2를 비롯한 중국 매출이 관련된 부서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약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악재로 계속 작용을 했던 디아블로의 출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디아블로가 출시가 된 이후에 반응을 한 번 더 봐야겠지만 그 이후까지는 아직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모두투어랑 대한항공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해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거의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를 비롯한 투기 세력들이 조금씩 유가를 내릴 수 있는 모멘텀만 작용이 된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5만 5천 원을 지지를 받고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성수기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죠. 4월달, 5월달, 6월달이 지나면서 여객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3만 원대 미만에서는 모두투어를 특히 집중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 종목까지 AS 받아봤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6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흐름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도 빨간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2045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니까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은 292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352억 원 정도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포인트 이상 상승한 54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관망했던 기관이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4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관망세 보이다가 순매수 9억 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산업생산 지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코스닥 수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24만 9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완성차 업체가 좋지 않은데요. 특히 기아차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8%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40만 원대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1% 넘게 상승했고 오늘 금융주, 증권주, 은행주가 좋습니다. 삼성생명 2% 넘게 상승했고 KB금융도 마찬가지로 2%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약보합권에 셀트리온은 2%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코 ICT는 0.35%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가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마찬가지로 1% 하락세, 대체적으로 시젠과 포스코 캠텍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건설주가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거란 소식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은 장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4% 가까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대림산업도 5% 넘게 상승했고 현대건설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위기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우리 금융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1% 넘는 상승률, 대체적으로 1에서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북경협주가 북한이 위성 발사한다는 계획에 동반 하락세인데요. 남해화학부터 재룡전기까지 1%에서 6%, 크게는 6%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가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북한은 내달 12일에서 16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예고했었죠. 덕분에 방산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코는 8% 넘는 상승률, 빅텍과 휴니드는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기산텔레콤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서화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했고 GS인스트루라 솔리테크 7%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6일째 강세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주 움직임 좋은데요. 호텔신라 2% 넘게 상승하면서 47,600원, 5만원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가 현대차, 기아차 지분 매입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 상승한 43,5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16일 공시를 통해서 현대하이스코 주식을 각각 260만 주, 140만 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벌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3월 중순인데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셔서 알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오르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도 주가의 상승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기관들하고 투신권,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매수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추가로 들어와서 주가가 돌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50포인트 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또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대략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상승에 대한 저항 라인이 많아서 주가가 빨리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도 차별화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건설 쪽은 강세를 띕니다만은 반면에 화학이라든지 또 최근에 오름세를 좀 탔던 자동차나 조선업 종은 오히려 내림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고요. 따라서 이제 전략 자체를 짧은 목표치를 갖고 짧게 치고 받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급이 강한 쪽으로 매기를 몰아가시는 게 지금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을 볼 텐데요. 포트에 변경이 좀 있었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LG이노텍을 8% 이상 수익을 보시고 파셨고요. 메디포스트가 편입이 됐는데 오늘장에서도 3.7%나 급등이 나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11만 원권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바로 치고 넘어가지 않고 좀 조정을 주고 가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바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만 7천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조정을 주면은 다시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을 메디포스트를 했는데요. 사실 메디포스트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 장기간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전이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고점 20만원 넘어서부터 10만원 아래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금요일날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탈출에 대한 흐름의 기대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는 우리가 공략을 좀 과감하게 해줘도 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테마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테마주 쪽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를 공략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한 거거나 아니면 신규 시세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단기 대응만 노리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매수가는 10만 7천 원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추가 상승 나오면서 좀 더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눌림목을 준다면은 또 재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화학업종이나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메디포스트 신규 편입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CI 태웅 하나케미칼 대우조선해양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오늘 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새롭게 편입된 메디포스트까지 다섯 가지 종목 향후에 또 흐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050까지 올라왔었는데요. 50이 넘기 좀 힘든 장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042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긍정적으로 보셨고 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홍희진 팀장님 의견이셨는데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장 초반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도 일단은 조금 소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투신 같은 경우 매수해주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매수세를 좀 축소시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수 반등에 대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후장에 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의 매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이렇게 축소시키게 된 원인, 그러니까 지수 상승 탄력이 축소가 된 원인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중에서도 기아차, 현대차가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오늘 자동차 업종의 심리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라면 아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매수가 안 되더라도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자금 투입 여력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큰 이탈,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3월달 초에도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일주일 만에 뭐 1조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자금을 지금 내던지면서 시장을 좀 크게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은 좀 외국인에 좀 달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 자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그러한 부분이 성능 악대를 좀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도는 크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오후 시장 되면서 매도폭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갭이 메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2020년
2025포인트 있죠. 2025포인트가 메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5포인트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좋아지는 흐름보다는 탄력이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죠. 지금도 지금 음봉전환해서 지금 0.1%대로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 오늘장에서는 지금 신규 매수가 아니라 일단 202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거를 좀 확인한 뒤에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려는 전략은 취해서는 안 되시고요. 왜냐?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전까지는 대형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이상의 좀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안철수 연구소도 좀 마찬가지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좀 심했던 테마가 있는 있는 종목들의 지금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낙폭 과대 종목과 그 다음에 강세를 띄고 있는 종목을 좀 혼합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은 뭐 지수에 접근을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대해서 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개별주가 수급이 좋은 종목이 탄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후성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 중에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모양이 좀 이뻐지는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하시면은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은 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주택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거나 고용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 미국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건설, 증권, 은행 등 트로이카주들이 강한 이유가 주택 지표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긍정적인 지표가 네. 나왔을 때 아니면 혹은 시장 예상보다 네. 못 미치는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먼저 좀 반응하는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표가 나오고 거기서 좋다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그거를 좀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뭐 JP모건도 그렇고 고드만삭스도 그렇고 보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지난주엔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업종 자체는 이제 금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도 그런 흐름과 좀 동행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업종이나 금융업종이 계속해서 좀 강세, 그 다음에 증권업종도 그렇고 보험업종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띌 경우에는 미국 경기지표 자체가 그렇게 지금 나쁘진 않다라는 인식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닌 그러니까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보다 정보력이 훨씬 더 뛰어난 투자 주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이 뭐 크게 이탈이 없이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카주들의 지금 반등은 상당히 좀 반기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IT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요인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망설량 팀장님께도 오늘 장 투자 전략 여쭤봐야겠어요. 예. 예, 일단 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이 모멘텀이 없는 게 가장 큰데 이 모멘텀이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 2차 RTR로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2차 RTR로를 하고 나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그런 향방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단기 예금성 이제 그런 자금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금리가 0.2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초단기 예금 자금인데 지금 1차 LTRO를 실행했을 때 당시에는 약 820억 유로가 여기 자금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에 예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LTRO를 실행한 직후에는 더 늘어났죠. 3,450억 유로가 여기 안에 이렇게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이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0.25%밖에 안 되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일단 이 자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지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산을 버블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금을 투자하든지 또 아니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든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금들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0.25%의 금리인데 얘네들이 대출 받은 금리는 또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75%나 되는 그런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조만간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같이 해가지고 지금 지표를 하나 또 얘기를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못하고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밑에 추세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그치만 그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추세선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이어가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뭐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 미국의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가 호조로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면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지표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시즌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호전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업종들 한번 선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지금 수혜가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역시 IT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중소형 업체들도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한번 선별해서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뽑자고 하면은 이 화장품 업종인데요. 왜냐하면은 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매년 15%씩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은 가장 화장품 업종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융 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융 업종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상당히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업종도 좀 지금부터 이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업종들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지금 이번 주 증시의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면은 왕설량 팀장님 체크 포인트 짓기 전에요. 예, 예. 화장품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주시는데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기는 한데요. 사기가 좀 만만치 않은 가격대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AV신인시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사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사실 뭐 그 종목들,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의 그 종목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제닉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제닉 같은 업체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10%밖에 안 되는데 이미 많은 세계적인 업체들, PNG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이제 우수한 그런 업체들이 이미 선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이제 붐이 일어나는 그런 마스크팩 산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닉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제닉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더 괜찮지 않나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를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고 하면은 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관련된 지표들이 미국에서 대거 발표가 됩니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좀 더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증시에 다시 폭발적으로 한번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럽의 이제 재정 안정기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독일에서는 이 재정 안정기금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하기 싫다라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올해 이제 3월 말까지 이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FSF하고 그리고 ESM 통합 이슈인데요. 이 부분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4, 5월 달에는 중국의 소비 진작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월 달에 소비를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라는 게 중국의 그 소비 진작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가지고 중국 내수 소비주들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기로 하고요.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중국 증시는 원자바오 총리 쇼크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1% 이상 오르면서 2400선 회복을 했었고요. 오늘 장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 다시금 또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16% 하락한 2401.76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24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24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지난주 금요일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00선의 안착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택 가격 하락세는 좀 지속된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부동산 도시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45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은행 업계의 1분기 순이익 또한 2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업계들의 실적들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감망 심리 그리고 부담감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악재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중국의 은행 업계들의 1분기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은행 관련 업종들 강세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무부에서 가구 2구 한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란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전 허용 정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원이 과 함께 이러한 가구 2구 한신제도 중국 내수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재정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올해 중국 정책의 완화가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 쪽으로 더 많이 구현될 것이란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통화 양적 완화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 지수 24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감망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00선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 팀장님 오늘 네.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네. 앞서서 기아차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관심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손절가를 7만 원대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장중 7만 원 붕괴가 되면 매도를 일단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수급이 좋지 않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좋아질 수도 있지만 물론 악화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대한 대응보다는 좀 종가상의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큰 틀로 보셨을 때는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 역배열, 그러니까 정배열로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금 역배열을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6만 9천 원 구간, 그러니까 60일선보다는 약간 좀 높은 구간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60일선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급 쪽으로 좀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중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단은 종가상에 보시고 69,000원이 깨졌을 때 그때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차 점검했고요.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게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좀 작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테슬라는 종목이고요. 예. 예, 지금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태양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장비 또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 사업 모두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예, 그런 사업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글로벌에서 좀 알아주는 기업들이고 태양 전지 역시 폴리실리콘 생산을 이제 2013년도면 이제 국내 이제 OCI가 탑 원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두 사업 모두 일단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장비 시장을 앞으로의 뭐 설비 투자가 얼마만큼이 좀 이루어지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메모리 쪽도 그렇고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현재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투자가 상당히 좀 많았다면 이제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질 거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출 증가가 아무래도 올해 지금 실적 자체는 작년보다 한 70% 가까이 좀 증가된 수치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9,550원에서 9,600원 정도에 일단은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 그러니까 목표가는 1,500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테스 관심 종목으로 들었고요. 왕설량 팀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오늘장 제닉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갖고 나왔는데 일단 뭐 아까 전에 그 제닉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포인트만 조금만 짚고 그리고 바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뭐 시장 중국 시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은 하반기부터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이제 그런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이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4, 5월 달에는 중국 소비 시즌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차트 보면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좀 제시를 해 드리자고 하면은 예? 지금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 이제 최고 고점까지 올라갔던 52,600원. 그러니까 52,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52,500원 설정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격대가 지금 많이 하락을 지금 보였는데 지금 하락을 보일 때가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 4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닉은 3월 9일에 매수가를 주셨던 종목인데요. 그때 43,5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는 46,8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한 번 매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플랜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잡이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